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미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든지 변하고 바뀐다.
러셀은 식어버린 감정을 억누르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영국의 철학자요 소설가인 아이리스 머독은 러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사랑이란 자신을 벗어난 타인과 맺는 관계로서 설렘과 기쁨, 분노, 질투 등의 모든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러셀이 말한 사랑은 너무 쉽습니다.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바로 끊어내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의 관계만을 지속하는 것이 러셀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머독의 사랑은 머독 스스로도 말하기를 무척 어려운 깨달음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머독에게 사랑은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존재임을 인정할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같다고 전제하고 나면 서로의 다른 면이 눈에 띄지만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서로에게 비슷하거나 같은 면이 먼저 눈에 띄는 법입니다. 사랑의 감정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와 완전한 다른 존재라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러셀식의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머독식의 깊은 사랑이 무르익어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타자를 향한 이해와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품어주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는 부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과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먼저 베드로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남편들이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두려워하며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엔 포보는 존중하다, 존경하다 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남편을 존중하는 태도와 아내의 믿음에 기반한 순수한 행위를 남편이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베드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보이는 순수한 행위를 3절과 4절을 통해서 제시합니다. 그것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인격의 모습으로 단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온유함과 온화함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시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함을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품이 차분하고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이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자신을 헌신하고 참아내는 삶을 하나님은 온유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내의 모습이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강한 호소력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믿지 않는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언가 말로 상대를 바꾸기보다는 내 삶으로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전도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스와 리더의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보스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뒤에서 말로 지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리더는 앞에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구성원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믿음의 리더로 먼저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먼저 믿게 된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교회 가라고, 성경책 좀 보라고 지시하는 보스가 되지 말고 가정과 교회에서 사랑의 섬김과 말씀의 묵상을 통해 내 영혼이 먼저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넘쳐나는 은혜와 삶의 고백이 믿음의 본이 되어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룩한 여성의 대표로 사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주로 부르며 순종했습니다. 사라가 남편에게 순종한 것은 아브라함이 온전하고 훌륭하게 남편 역할을 잘 해주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라는 불의한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녀들과 사라의 행동은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결국 주님을 위해 순복하는 태도는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그들을 구원에 인도하는 믿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만으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진실함과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는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때론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으로 시작하여서 낙심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대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우리는 후회와 탄식과 아픔뿐입니다. 비록 불의한 현실 앞에서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살았던 사라의 순종을 기억하면서 영혼구원을 위해 말씀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견고하고 변치 않는 믿음의 순종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은 아내와 동거하며 육체적으로 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생을 선물로 함께 받는 지체요 믿음의 상속자로서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이야기는 상당히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이라는 관점에서 아내와 남편을 동일한 위치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의 힘과 말과 권위를 연약한 지체를 높여주는 데 사용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순종으로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존중함으로 아내를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인생의 시련을 함께 헤쳐나갈 동반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는 믿음의 상속자여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행하는 이유와 목적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힘이 있는 남편들은 분노하거나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과 남편에게 순종과 존중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동일하게 기록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이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를 존중하라.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앞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는 예수 그리스도처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내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 걸어가는 것, 그분의 고난을 본으로 삼고 그 자취를 따라가는 인생이 이와 가치를 살아내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삶의 원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바뀐 사람은 삶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교훈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으로 인내하고 용서하며 먼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순종과 존중함으로 걸어가는 것이 이와 가치를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베드로는 8절부터 12절까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를 요약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안의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대해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받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는 다르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참고 세상 죄를 위해 대속물이 되는 그분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위해 먼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때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가 세상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야를 어떻게 지내고 있으십니까? 혹시 원망과 불평으로 지내고 있다면 우리 남편과 아내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는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걸림돌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고난 속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 영혼들이 깨어나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아파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전도자들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가 기댈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감하고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하는 원수들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의에 실망하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인내하고 용서하며 먼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전하게 하시고 거룩한 가정, 축복의 통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